안녕하세요, 리더입니다. 아, 여러분 모두 제가 최근에 축구에 되게 관심 가진 게 된 거 다들 아시죠? 오늘은 제가 사는 상주의 연고 축구 클럽인 상주 상무와 성남 FC K리그 경기를 직관하려고 합니다. 늦었어요. 빨리 가봅시다. 시민운동장인데 제가 복싱 하는 거 있잖아요. 중학교 때 복싱 3개월 배웠던 거 여기서 배웠었어요.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여기 뭐 청소년 수련관 여기 다니면서 볼도 차고 약간 어렸을 때부터 추억이 있는 운동장입니다. 이게 근데 광주 상무가 이제 상주 상무로 오면서 상무의 이제 홈 구장이 돼버렸죠, 시민운동장이. 자, 가봅시다, 빨리. 표 사볼게요. 아, 저기 표 살 수 있나요? 성인 두 명이에요. 예예. 희한하네. 이게 뭐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. 가격은 한 8,000원이네요. 좀 싸네요. 이거 원래 영수증 안 주나? 아, 벌써 여기 경기장입니다. 선수들 몸을 풀고 있고 응원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경기장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는 풋살장도 있고 막 ATV도 있고 재밌네요. 네. 경기 관람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거 시작하는 것 같아요, 지금 바로. 원장 무반대네. 여기도 안 줘요. 레이션만 떠나야 돼. 오! 아, 좋아. 아! 내가 가서 내가 뛰어야겠습니다. 내 축구 갖고 싶어? 오! 공간을 조금 이용을 못하는 것 같은데, 공간을 이용해서 슈팅이나 패스를 찔러줬으면. 네, 전반 종료됐는데 공격은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막 죽으려고 뛰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약간 유효 슈팅도 별로 없고 후반엔 더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기를 기대해봅니다. 네. 아, 근데 상에서 난 똑같이 이러고 나오는데 아무도 안 알아보죠. 여기 좀 섭섭하네요. 좀. 네. 아, 이봐요. 리아! 리아! 아, 이제 전반이 끝나고 이제 휴식 시간인데 상주 상무는 선수들이 다 군인이에요. 군인 신분이고 축구하면서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데가 경쟁률이 치열해서 전력은 좋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후반 기대가 됩니다. 우리 상주 상무들 김천 응원의 박수를. 파이팅! 리아! 리아! 파이팅! 사람이 없으니까 텐션을 높여서 재밌게 해보겠습니다. 후반전에는 꼭 골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날카로운 패스 좀 더 날카롭게. 네, 파이팅합니다. 상주 상무. 예. 생각인 뭐 있어? 폭죽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. 경기장에서는 이제 뭐 먹으면서 먹는 게 개꿀이라고 하길래 보통 뭐 치킨이나 피자, 뭐 햄버거 이런 거 먹는데 저는 좀 뭐 형편이 어려가지고 좀 삼각김밥 사왔습니다. 2019. 전진된 줄 알았어요. 지금 폭격된 건 줄 알았어요. 5초간 발사. 자, 삼각김밥 좀 먹겠습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싹 불고기, 고추장 불고기 전 이종 세트입니다. 이걸로 뜯은 다음에 예,
먹방 시작해보겠습니다. 이 맛은 불고기 맛이네요. 여기 성남FC 응원단 진짜 열심히 하네요. 진짜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성남. 저도 성남 출신이거든요. 나무위키에도 성남시 출신 인물로 나오더라고요. 근데 성남FC도 같이 응원하고 있어요. 왜냐면 저는 분당에서 저 출신이기 때문에. 3등! 3등! 8등! 아, 저 골 안 나네. 어! 야! 김민재. 3등 3부! 화이팅! 저희 유튜브 찍고 있는데, 유튜브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, 저희 위주로 찍고 그냥 잠깐 그냥 골만 잡으려고 한두 컷 찍으려고요. 이거 찍으시려면은 네. 구단에다가 얘기를 하세요. 전화했었어요. 저희가 전달 받은 게 없어가지고 네. 잘못하면 쫓겨나게 생겼습니다. 일단 빅 유튜버들은 초청당해서 시축도 하고 막 그런 것도 가는데 저는 이제 약간 저도 잘못하면 쫓겨가겠습니다. 맞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. 가자. K리그에 관심만 이제 아 경기 끝났고요. 아 상주가 1-0으로 패했습니다. 중간에 촬영을 중지당했지만 되게 재미있게 경기 잘 봤고요. 여러분들도 축구 사랑하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 연구에 있는 경기장 찾아가셔서 K리그에도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면 또 K리그가 더 재밌어지고 더 나아가서 한국 축구도 더 발전하는 기회가 한국 축구도 한국 더 발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봐요. 리바 리바. 아시도 해도 돼? 네? 네? 아시도 해도 돼? 아니야! 네! 왜? 나 시켜줘요!